안녕하세요. 중년 대리 TV의 벤트입니다. 오늘은 2021년 25일.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15분입니다. 제가 장호원에서 동탄, 이동탄, 올링 2차 도착했습니다. 65km, 1시간 5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30분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콜을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동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금호 어울림 브레이크 2차네요. 예. 제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쿨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입니다. 원동 1단지에서 부산 원동 1단지에서 정릉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출발지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입니다. 제가 지금 정릉 풍림 아이원으로 도착했습니다. 부산 원동에서 67km 55분에 걸쳐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는 도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세 번째 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다름없이 동일하게 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그래서 장호원까지 가서 첫 콜을 잡았습니다. 어제는 장호원과 광해원을 갔습니다. 예전으로 보면 원님이 계셨던 곳들이죠. 광해원에 가서 콜을 잡고 이동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제가 일부를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부를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콜의 상황이 받쳐줄지 또 제가 복귀하는데 무리 없이 가게 될지 한번 기대하면서 세 번째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네, 벤틀리입니다. 정릉 입구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4분입니다. 여기 입구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제가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뭐 콜이 없으니까요. 일반 버스를 타고 M버스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해 왔습니다. 네, 정릉이동 주민센터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7211번이 진관동을 가네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711버스가
12시 29분입니다. 제가 불광역 도착했습니다. 한정원장 앞으로 지나가서 제가 773번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콜이 없네요. 773번을 타고 가다가 콜이 있으면 콜 잡아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없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홈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콜의 상황이, 서울 시내 상황이 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네요. 이동해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제가 복귀하는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12분입니다. 제가 773 버스를 타고 이제 홈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두 콜로 마감을 했네요. 좀 전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 구독자를 한번 만났는데요, 오늘 콜이 없어가지고 별로 못하고 들어왔다고 버스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콜을 타려고 노력을 했으나 상황들이 이렇게 맞춰주지는 못했네요. 의지만큼 결과물에 콜이 있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운과 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음주 지도에 따라서 변화되니까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매출 내야 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 사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복귀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발전된 화면으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